대한민국 어떠한 나라인가?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한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엔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스럽고 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는 곳, 진실의 깊은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팔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벌판에 길 잃지 않는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당으로 나의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이 시는 대한민국이 건국되기도 전인 일제식민지하에서 고통받고 있던 1929년에 인도의 시성타고르가 일본으로 가는 배 안에서 대한의 옆을 건너다 보고 지었다는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다. 과연 타고르는 왜, 무엇을 보고 어떠한 영감이 떠올라 암울했던 일제식민지하의 대한제국을 두고 장차 동방의 등불이 되리라고 예언했던가? 그러면 우리 민족 최고의 예언서로 손꼽히는 격암유록에는 이미 500년 전에 어떠한 예언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천손민족의 자부심과 다가올 영광에 대하여 마음의 준비를 하고자 한다. 먼저 격암유록 마른가에 보면 페레조선 대운수 동서남북불 이래 요기적 인시비장 금수강산아동방 천하취기운해선. 조선의 큰 운수가 돌아오는데 동서남북 그 누구도 오는 운세를 거스르지 못한다. 요사스런 귀신이나 대적하는 사람이라도 이것을 가로막지 못한다. 아름다운 금수강산 우리 동방나라 조선의 천하의 기운이 몰려온다. 태고 이후 초락도 시발중원등화선 열방재민 부모국 만승천 자왕지왕. 조선으로 몰려오는 천하의 기운은 태고 이후에 처음 있는 즐거운 도이며 무궁화의 나라 조선이 중원국이 되어 시작된다. 따라서 열방의 모든 민족이 왕중 왕이 되는 천자의 나라 조선을 부모국으로 받들게 된다는 내용이다. 또한 격암유록 극락가에는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다. 근래 극락승국 그외 극락 소식 좌청원 견고 대극락 소식홀려널리. 이긴 자의 나라 극락세계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니 극락 소식도 더 가까워지고 있다. 앉아서 소식을 듣고자 하고 멀리 바라보고 고대하던 극락 소식이 후련히 먼 이웃에 다가왔다. 자장오리국 극락 향원 발정시 1차 종행 출범 일기 신앙 지침 원영 이전 구원선. 정도령이 심오한 이치를 스스로 깨달아 성장하여 극락의 나라를 이루고 먼 앞날을 위하여 출발할 때 하나의 신앙 지침을 제시하니 천도의 기본이자 사물의 근본 원리가 되는 원영 이정이다. 이것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영적 방주가 된다. 여기서 일자 종행은 격암유록 초장에 나오는 발을 정자의 파자이면서 하나님 상징의 십자의 파자로서 구세주 생미를 뿌리 되는 정도령의 약칭이 된다. 한민족은 천손 단군 민족의 후예로서 동방의 조그만 땅끝 땅모퉁이의 한반도에 살고 있다. 하나님의 직계 자손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타고르가 예언했듯이 동방의 등불이 되고 격암남사고 선생이 예언했듯이 극락세계의 시발점이 되는 것은 구세주 정도령이 출현하기 때문이다. 단군민족의 후예인 한민족이 구세주의 나라가 되는 것은 성경 창세기 49장 16절에 예언하고 있는 구세주 심판자 민족으로서 성경에서 잃어버린 야곱 하나님의 다섯째 아들 단지파의 후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1절 이하에 예언하고 있는 동방의 의인이 출현할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여 계시록 2장 7절 이하에 예언하고 있는 하늘나라에 감추었던 생명과일과 이슬만나의 주인공 대신 이긴 자 구세주가 바로 우리 한민족 가운데서 출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 한반도에 구세주가 출현하기까지는 야곱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자 축복을 받은 단군민족의 시조단이 출생한 지 약 4천년이 되고 단군왕검이 이 땅에 고조선을 세운 지 약 3천여년 만에 이루어진 긴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이다. 한민족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제세의화 사상과 인내천 사상은 곧 구세주의 이념이어 성경사상과 일치하는 하늘의 법도이다. 삼국유사에서 볼 때 사실 홍익인간 사상은 환인 하나님의 서자 환웅이 하늘나라에서 받아온 인간 세상 통치술이다. 그 하늘나라는 결코 공중하늘이 아니요 하나님의 신을 모신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다.
환인 하나님의 서장환웅 역시 성경 속에서 뿌리 역사를 찾을 수 있는데 곧 야곱 하나님의 다섯째 아들이면서 본처의 장자로 입양한 단이다. 단은 이스라엘의 단지파 시조이면서 후세 단군 조선을 세운 단군 왕검의 조상이다. 그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성품을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최종적으로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단지파 무리 3천을 이끌고 사미태백의 동방 땅, 끝 땅 모퉁이의 한반도까지 이주하여 신시계천하였던 것이다. 단군 왕검은 고조선 건국 이후 사람이 곧 하나님이라는 인내천사상과 홍익인간 제세이화의 통치 이념을 내세워 인류 최초로 지상천국을 건설하고자 인간 최고의 존엄성을 가르치며 하늘의 법도를 가르쳐온 위대한 분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인도의 시성타고르는 우리 민족의 뿌리 역사와 위대한 민족성을 알기에 한민족 전통사상인 홍익인간과 인내천사상이 다시 한번 일깨우는 날에 동방의 등불이 되리라고 했다. 단군왕검 이전에 이 땅에 신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무리 3천을 이끌고 왔던 하나님의 서자환웅의 실체는 누구인가? 단군민족의 정체성을 알고자 한다면 단군왕검을 낳았다는 서자환웅의 정체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는 결코 단군민족의 뿌리 역사와 백민족이 왜 천손짓게 민족인가를 알 수 없다. 과연 하나님의 서자환웅의 무리 3천은 과연 누구인가? 그들은 어디서 살던 어떤 민족이었기에 암흑의 미개한 시대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자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가르치며 동방의 등불민족으로 번성하였던가? 한민족의 뿌리 역사를 바로 알면 가설과 우상으로 가려진 인류사 6천년의 비밀이 밝혀진다. 이제 그대로 21세기 오늘날 세계는 과학문명의 발달로 지구촌을 이루고 개명한 천지가 되었지만 인간 자신의 정체성과 우주만물이 생겨난 실체에 대하여 확실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사에 숨겨진 천손짓게 단군민족의 정체와 하나님의 서자환웅의 정체를 밝힘으로써 인류사 6천년의 비밀이 풀려진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왜 그토록 인류가 고대하던 구세주 생 미륵불 메시아의 나라인가 하는 의문이 풀어진다. 단군민족은 고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부족 단지파의 후예이다. 환인 하나님의 서자 환웅의 무리 3천은 고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였던 잃어버린 부족 단지파의 무리였다. 성경 창세기 30장 3절 이하에는 야곱 하나님의 서자이면서 본처 라헬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심판권을 축복받은 단의 출생 배경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복원하고 있는 고대 히브리어 문양의 와당 속에 단군민족의 정체성이 숨겨져 있다. 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전통사상인 인내천사상은 성경 구약의 말씀과 같이 사람이 곧 신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과 일치한다.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풍속과 한민족 전통 풍속이 같은 점에서 단군민족의 뿌리 역사가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 그 예로서 유월절과 동지, 전통 장례법과 제사, 결혼제도, 형사취수제도, 시바지 풍속, 추석, 언어 문자, 무궁화, 씨름, 맷돌, 물동이 사용, 매운 음식 등 한민족 전통 문화의 뿌리가 이스라엘 고대 문화와 같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한민족의 고대 역사서에 전하는 단군 왕검을 낳았다는 하나님의 서자 환웅의 이야기는 야곱 하나님의 서자이면서 다섯 번째 아들로 태어난 단과 동일 인물이다. 서자 환웅은 이스라엘 단지파의 시조이자 단의 또 다른 이름일 뿐 결코 단군 민족과 별다른 민족이 아니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심판자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다. 성경 역사에서 사라진 고대 이스라엘 단지파의 후손 가운데서 인류의 구세주 심판자가 출현한다. 동방의 의인 구세주 하나님은 대한민국 땅에서 출현한다. 구세주는 하나님의 증표인 이슬성신을 들고 나와야 한다. 구세주는 먹으면 죽지 않는 생명과일과 하늘나라에 감추었던 만나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는 온전한 진리의 말씀과 영생의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오신다. 구세주 메시아는 이긴 자의 조건을 갖추고 새벽별의 이름을 가지고 나온다. 구세주 메시아께서는 초자연적 능력을 가지고 나오시는데 인간을 향한 5대 공약을 이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인류를 향한 5대 공약은 첫째,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겠다.
둘째, 대한민국의 여름 장마를 못 치게 하겠다. 셋째, 대한민국의 태풍이 불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넷째, 대한민국에 계속 풍년들게 하겠다. 다섯째, 남북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 하는 감히 인간으로서는 입 밖에 낼 수 없는 공개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인간 불로불사 불생불멸의 비결은 없는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인간은 누구나 영생복락을 꿈꾼다. 그리고 지렁이와 같은 미물일지라도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결코 죽음을 원하지 않는다. 더구나 인간 저마다의 생명은 우주보다 귀한 존재여. 우주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존재다. 이처럼 귀중한 생명을 초계같이 여기고 함부로 해치는 것은 죄악 중의 죄악이여. 오늘의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존재가 사망의 신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전과 선지 성현들은 이러한 우주적 죽음의 구조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 생미륵불을 기다려왔다. 그 주인공에 대한 조건은 성경이나 불경이나 격암유록 등 모든 예언서에 일치하고 있다. 구세주께서는 격암유록 마룬가에 예언한 말씀대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의 새로운 말씀과 삶의 철학과 이념을 제시하여 구원의 방주를 띄워놓고 세계만민이 영생방주로 들어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궁조화를 일으키는 감노해인 이슬성신으로 사망의 기운을 생명의 기운으로 바꾸고 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난리를 부리는 작은 전염병에 불과한 코로나19에도 세계인이 떨고 있으나 사실 앞으로 인류 절멸에 가까운 무명천지이 올 것이라고 성경과 격암유록에 예언하고 있다. 그때는 구세주 정도령님의 감노해인 이슬성령의 능력 이외에는 어떠한 약도 명의도 소용없다고 한다. 과연 인간들이 아직도 죽어 천당극락의 미신에 빠져서 구세주 정도령을 무시할 것인가? 이제 인간들은 스스로 삶과 죽음의 길을 택해야 할 때가 왔다. 구세주 정도령님께서 승리재단을 세우고 불로불사 불생불멸 불사영생의 비결을 전하고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예언 말씀대로 새로운 보혜사 성령 대신 이긴 자 구세주를 따라야 구원이여. 석가를 믿는 사람은 석가의 예언대로 석가 이후 3007년에 출현하신 법성 광명 감노수의 주인공 대신 생미륵불을 찾아 하산 수도해야 할 때가 지금이여. 하도락사의 예언한 무급대도 중천세계를 바라는 공맹유사들도 정도령님에게 와야 개벽 이후 처음 읽는 무급대도를 얻을 수 있다. 결국 모든 종교 예언의 주인공은 한 분으로 오신다. 이슬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 어떤 자도 가짜다. 구세주 메시아는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는 분이기에 세계 모든 종교학문은 구세주 앞에 와야 하나가 되고 미래 인간 생존에 대한 모든 인류사의 재반 문제 역시 구세주의 감로수 이슬성신의 능력과 불사영생의 진리 말씀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은 위대한 천손짓게 단군민족의 영광이여. 한민족이 세계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동방의 등불이여. 구세주 하나님의 축복이다. 감사합니다.